다음은 다른 글자 B가 있죠. 수빈, B-I-N, B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또 추가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New Sprite에서 Letter B,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B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사이즈를 키웠다가 줄이고 줄이고 그리고 또 글라이더도 있네요. 일단 사이즈를 키웠다 줄이는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빈이 되겠죠, 그죠? 이 B 글자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글자를 스프라이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택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스크립트들을 이제 가져다 둬야겠죠. 예전 같습니다. When this sprite clicked가 오고 다음에 change size, change size looks에서 찾습니다. change size가 여기 있군요. 여기 있고 다음에 다시 또 change size를 올려주는 거, 키우는 거 또 있는데 그 전에 컨트롤부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repeat 이렇게 10번 그러면은 사이즈가 10만큼씩 10번이 커지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서 그 계속 커지면 안 되잖아요. 줄여야 될 거니까 줄이는 방법은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보죠. 이것만 보자. 이 부분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 아이콘으로 해서 duplicate 눌러주면은 이렇게 제대로 안 됐네요. 다시 이렇게 눌러주면 그대로 복사됩니다. 복사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것을 마이너스 10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돌아올 테니까. 너무 작아졌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커졌다가 줄어들었죠. 그죠? 그럼 다음 글자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